주식회사 선임 가구는 20년이 넘도록 일한 노동자들에게 전원 해고를 통보했습니다. 이제 각자 좀 알아서 하면 안 돼? 노조도 네가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고 투쟁도 네가 하자고 해서 한 거 아니야. 네가 좋아서 한 거 아니야. 도대체 언제 끝날 건데? 뭐가 끝나야 끝을 내지. 우리 일단 좀 쉬면 안 될까? 휴가할까? 밥 먹었어? 안 먹는다고. 근데도 우리 회사에서 일주일만 일할 수 있냐? 어디로 가면 되는데?